12.12 군사 반란이 신군부의 승리로 돌아간 후 그는 보안사에 끌려갑니다. 그 유명한 서빙고 조사실로 끌려가 45일간 가진 고초를 겪고 풀려납니다. 그곳에서 몸무게가 12kg이나 빠졌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6개월간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아들을 보며 장태환의 아버지는 술로 하루를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고 1982년에는 아들도 실종된 후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1994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27, 28대 회장을 지냈으며 2000년에는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하였고 201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장태환 장군이 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후에 2012년 그의 아내인 이병호 여사는 아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정승환은 군사반란 다음 날인 12월 13일 해임된과 동시에 강제 전역당합니다. 그는 장태환과 마찬가지로 보안사령부의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동반한 모욕적인 수사를 당합니다. 이듬해 국방부 군법회의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한순간에 대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됩니다. 형집행 정지로 6개월로 출소하는데 그 외에도 장기욕 급여분의 몰수, 군인연금, 수혜권 권리의 박탈로 경제적인 위기마저 겪습니다. 정승환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제안으로 통일민주당의 부총재를 역임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발을 뺍니다. 이후 오공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신군부 증인 인사들을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장성급 장교 퇴영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역임하며 군사 반란의 피해자 예비역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다 2002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병주 역시 정승화, 장태환과 마찬가지로 강제 예편을 당했으며 지속적으로 군사 반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989년 3월 경기도 고양시 해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정병주 사령관의 죽음은 군 당국에 의해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주변 인물과 장태환은 그가 자살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자살을 부인합니다. 민지화 이후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의문사를 남긴 채 자살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사반란 직후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그는 결국 이듬해 신군부의 강제적인 핍박으로 자진 예편합니다. 사실상 강제 예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는 평생을 쿠데타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예편 후 조용히 지내다 김영삼 정부 때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6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신군부의 무장병력에 맞서 홀로 정병주 장군을 지키다 사망한 그는 10년이 넘게 추서되지 못하다 아내인 백영옥 역사에 의해 중령으로 추서됩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모님은 아들의 비참한 죽음으로 화병이 생겨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 백영옥 여사는 충격으로 실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하시게 됩니다.